네. 저요? 지금 여기서 무슨 대화 나누실 건가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정리가 낮습니다. 철도 문제 대화로 풀어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는 한국 사회 내에 만연해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을 진실과 화해 입장에서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철도 문제와 관련하여 화쟁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긴급 임시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화해와 중재에 적극 나서고 했습니다. 노사양 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는 대신 국가 기관 산업인 철도의 안정과 발전, 나아가 국민의 보편적 행복의 관점에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철도 파업이 18일째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국민 여러분께 신뢰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철도 공사를 이끄는 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철도 노동조합의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은 조계사에 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제가 오늘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을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조합의 집행부 간사진과 지금 대화를 나눴고요. 저는 항상 대화에 문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는데, 철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 오후 4시부터 실무 교섭과 동조섭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행 상황을 진척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철도 파업으로 인해 고통을 드리고 국민 경제적 그런 손실을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실무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먼저 총무원장 건물을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게 해서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입니다. 노사 간에 상호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결과로 노동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바라 땅은 어쨌든 이런 파업 상황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국토해양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요청을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막아! 아니 뭐라고? 불도 좀 내줘!
막아야 되십니다. 동의를 이번 첫 번으로 그런 얘기 너비 있나?